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그렇죠?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분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 시간입니다. 저는 좀 길게 하셔도 될걸 하셔 버렸는데 제가 그냥 짧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시간이 안 되면. 네. 저에게 5분이나 주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배지를 꼭 다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배지 보이세요? 제가 평상시 안 차고 다니는데 일부러 차고 나왔습니다. 자랑하려고. 자랑하려고 차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손해사정사회 배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손해사정사가 돼서 손해사정사회에 또 주는 이 배지를 다들 가슴에 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사정사 2차 시험은 많이 쓰는 시험입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본이 잘돼 있으시면 나머지 공부하기 쉬우세요. 제가 이 표현을 하면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 수도 있고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손해사정사 합격을 할때 1차 시험은 일주일, 2차 시험은 딱한 달만 공부했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엔 숨겨진 비밀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4년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손해사정사를 공부를 했고 저는 손해보험학을 전공한 보험 전공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스타트보다 저는 기본기가 좋았던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기본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응용 문제든 계산 문제든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의할 때 기본을 많이 중요시하는 사람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써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짧은 기간 내에 합격할 수 있었느냐?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 번을 써봤습니다. 서브노트를 저는 5권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간은 한 달이었습니다. 한달 동안 잠 3시간씩 자면서 저는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손해사정사 시험은 결코 눈으로 공부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왜냐? 특히 2차 시험은 쓰는 시험입니다. 내가 쓰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합격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지금도 볼펜을 제트스트림만 쓰는데,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나한테 맞는 볼펜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래서 제트스트림 0.5, 0.7을 선호해요. 저한테 잘 맞기 때문에. 왜냐? 여러분, 이거 있습니다. 저도 모의고사를 시험을 해보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애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합니다. 해보면요, 글씨를 못 쓰면 채점하기 싫어요. 또 하나, 좋은 점수 주기 싫습니다. 또 하나, 문장이 예쁘지 않으면 역시 맞는 답도 틀리게 보여요. 그런데 문장을 예쁘게 쓰는 방법은요, 책이나 법이든 약관이든 책이든 나와 있는 완성된 문장으로 답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차 손해사정사 시험은 약관대로, 책대로, 그리고 법대로 쓰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올 1년 그 누구와 됐든 여러분들 반드시 합격을 위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희 인스티비와 같이 하셔서 좋은 결과로 올이 아니네요. 내년 11월에 앞에 있는 호텔에서 제가 그때는 또 밝은 목소리로 재밌는 얘기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을 축하해드리는 자리에서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열심히 공부하셔서 요거 꼭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좀 전에 감사합니다는 제가 강사로서 말씀드린 거 맞고요. 사회자로서의 멘트입니다, 이젠. 여러분, 많이 말씀드리셨죠? 오늘 이벤트 있습니다. 오늘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교재 30% 할인 들어가죠. 그리고 1월에 개강한 오프라인 신청하시면 역시 50% 할인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참고로 이것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까지는 온라인만 강의를 했어요. 근데 올해 오프라인 처음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오프라인이 확실히 얻어가는 게 많아요. 왜냐? 저도 오프라인 몇명안 되는 평일 강의라다 보니까 몇 명이 안 돼요. 근데 오프라인 강의하면서는 자유롭게 질문이나 이런 것도 할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보다는 오프라인 할때 확실히 얻어가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는 오프라인 강의를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벤트 할 때, 네, 그거 하셔서 좋은 가격에 많이 신청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눠드린 신청서 작성 후에 데스크에 접수하시면 그 이벤트
다 여러분께 적용해 드립니다. 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 시장하신데 얼른 가서 식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